무슨 일에? 네, 저 신발 고치고 있습니다. 구두 닦기? 아버님 세대들에서는 굉장히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. 곳곳에 보이는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구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이미지죠.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슈마스터 부츠 팩토리 대표 김슬익입니다. IMF 때죠.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구두 수선을 하셨어요.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으니까 아버지 옆에서 월드컵 때 조기 축구회를 돌아다니면서 축구화를 걷어서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. 각자 지역을 아침 새벽에 한 6시쯤 일요일 날 나가면 축구회를 하고 계시잖아요. 각 시간마다 이렇게 도는 이렇게 코스가 있죠. 아버지 돌고 저 돌고 가서 신발 그 수거해가지고 평일에 고쳐가지고 다시 또 일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갖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. 일을 하다가 이제 꿰매는 신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. 아,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들었지? 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었지? 그런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 축구화 수선을 했었고 등산화 수선을 했었고 지금은 부츠 타입도 하고 있는 거죠. 신발이라는 일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아버님이랑 하게 됐어요. 어떤 걸 할 지레 겁먹고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아. 그 생각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는 생각. 저도 처음부터 다 하지는 못했어요.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돈 모아가지고 일본 같은 데 무작정 찾아가는 거죠. 일본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하는지 막 눈동양어를 막 보고 신발 고치는 거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은 구글과 유튜브로 배웠다고 말을 하거든요.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고 해보고 어떤 일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, 스스로 만들 수 있다. 뭐 힘들게 뭐 네가 다 만들고 안 됐어. 좋아하는 것에 미쳐서 하다 보면은 혼자 배고픈지도 모르고 졸린지도 모르고 그거에 몰두하게 되는. 이걸 이뤄내서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올림픽 금메달 딴 때 그런 기분.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.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만족을 하고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우스갯소리로 배우기도 해요. 기술을 먹고 사는 직업을 두 손가락만 멀쩡하면은 언제까지 일할 수가 있다. 그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스스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. 근데 저는 분야가 다른 거죠.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거를 내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최적의 목표입니다.